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군 유해 추가 발굴을 위한 미북 간 실무 협의가 몇 주일 내에 열릴 것이라고 켈리 맥히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북한 측에 실무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 펀치볼 태평양 국립묘지에서 2차 대전 참전 용사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켈리 맥히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국장은 미군 유해 추가 발굴을 위한 실무 회담을 열자고 지난 16일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to establish communications through the DPRK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We've done that. And we're just waiting for answers from them as to when we can actually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 army to begin that dialogue. 맥히그 국장은 북한과의 실무 회담은 몇 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며 회담에는 국무부와 유엔군 사령부도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eams are usually about 10 or 12 individuals. An anthropologist or an archaeologist is the subject matter expert for the recovery, and then there's typically a team leader who's in charge of logistics and negotiation. 지난 2002년 장진호 유해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에머노스키 박사는 한번 북한에 들어가면 50여일간 발굴 작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는 5,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북 협상을 통해 내년 봄 인도주의적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호놀룰루에서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계약 변경과 성분 검사 위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이곳은 포항신항 제7부두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유입됐던 항구 중 한 곳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 수입업체 헨트사와 이를 구매한 남동발전이 작성한 수정계약서입니다. 최초 선적지 항구와 별도로 사할린섬에 홈스크항이 추가됐고 선박도 2대에서 2대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헨트사는 유연탄이 많은 사할린 지역에 무연탄 여유분이 생겼다며 이례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남동발전은 의심 없이 수용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성분 검사에서 드러납니다. 헨트사는 발열량이 낮은 북한산 석탄임을 감추려고 러시아산 석탄의 발열량에 맞춘 성분 검사 자료를 남동발전 등에 제출했습니다. 남동발전도 자체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헨트사 분석보다 높은 수치를 적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한국 김기선 의원실의 질의에 누락 실수 등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몇 가지 안 하거든요. 네. 급하게 하는 바람에 분석한 날을 누락시켜가지고 그게 발열량이 낮은 북한산 석탄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냥 통과된 것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일부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등 핵심 서류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까 그 원산지 증명서든 그 서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과세 자료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동맹들과 중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소형 무기 주요 수출국 가운데 거래 투명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모람스 서베이의 2018 소형 무기 수출 투명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가장 투명한 수출국으로 조사됐고 북한은 투명성을 평가하는 무기 거래 관련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사기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